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3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Put Away Evil, 악을 제거하라라는 제목으로 주트로노미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Do not sacrifice to Yahweh your God an ox or sheep that has any defect or flaw in it. For that would be detestable to him.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소나 양, 어떤 소나 양이냐면 그 어떤 결점이나 결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축은 절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제물로 드리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께 detestable, 아주 그냥 그토 나올 것 같은 것, 혐오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죠? 이게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좀 이렇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있는지, 물리적으로는 드리지 않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2절과 3절입니다. When you begin living in the towns Yahweh your God is giving you,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을, 그 성에 너희가 살기 시작할 때에 A man or woman among you might do evil in the sight of Yahweh your God and violate the covenant. 남자든 여자든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든 간에 여호와 너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언약을 위반할 수도 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For instance, 예를 들면 they might serve other gods or worship the sun, the moon, or any of the stars, the forces of heaven, which I have strictly forbidden. 예를 들면 그들이 다른 우상신을 태양과 달과 그 별의 그 어떤 별이든 간에 그 하늘에 있는 그런 forces, 힘, 세력이죠. 그것을 섬기게 되면, 근데 그것은 내가 아주 엄격하게 forbidden, 금지했던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모세는 이미 알았어요. 죽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에서 행할지를. 정말 답답했겠죠.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해요. 또 하라는 건 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죄라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떠나셨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친 분들이 계시죠. 세례요한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왕국이 우리 안으로 쏙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쫓겨났던 그 왕국이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믿음으로 보시면 정말 이거 대단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가운데서도 악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It is told you and you hear of it, then you shall inquire diligently. 자, 그래서 그 말을 너희가 들었어요. 너희가 듣고, 그래서 너희가 그걸 아주 부지런히 자세히 확인해 보니, And if it is true and certain that such an abomination has been done in Israel. 그런 그 아주 혐오스럽고, 하나님을 abomination 굉장히 그 심한 말이에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제단에 그 부정한 짐승을 드릴 때 쓰는 표현이 abomination이에요. 우상 제물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그 올릴 때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정서가 바로 abomination이죠. 혐오스러움과 비슷한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스라엘에 행해졌다고 하면
Then you shall bring out to your gates that man or woman who has done this evil thing. 이런 악한 짓을 행한 남자든 여자든 너희 성문으로 끄집어내서 데리고 나와서 and you shall stone that man or woman to death with stones. 그들을 돌로 죽이도록 하라. 바울도 돌에 한번 맞아 죽었죠. 근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혐오스러운 짓을 한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혐오스러운 짓을 한 사람들은 감싸주고 그렇지 않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은 또 돌로 쳐 죽이고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마귀의 자식들의 행위인 거죠. 6절과 7절입니다. And the evidence of two witnesses or three witnesses.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두세 사람의 증거로 he who is to die shall be put to death. 죽어야 될 사람은 사형에 처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했어요 라고 해서 바로 돌려쳐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거짓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거죠. He shall not be put to death on the evidence of one witness. 한 사람 목격자의 증언으로는 절대 사형에 처해서는 안 된다. The hand of the witnesses shall be first against him to put him to death. 그 목격한 자들의 손이 먼저 그를 사형에 처하도록 하라. And afterward, the hand of all the people. 그 다음에 그 다른 사람들이 또한 돌로 쳐 죽여라. So you shall purge the evil from your midst. 그래서 너는 그 너희 가운데서 그 악을 제거해 버리도록 하라. 네. 우리 안에서 악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막 박히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그런 그리스도인 믿는 이라고 하면서도 계속 악을 끌어안고 있다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정말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게 떨쳐내고 싶어도 떨쳐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잘안 되는 것들 있죠. 여러분 금식기도 아시죠? 네, 그럴 때 금식기도를 하는 겁니다. 정말 정말 어려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는 먹는 것을 딱 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눈이 죄를 범하고 여러분의 손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거를 멈출 수 없잖아요. 그러면 눈을 빼버리십시오. 손을 잘라버리십시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눈과 손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눈과 손 멀쩡한 몸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실제로 눈과 손을 잘라고 빼내고 잘라라 이 말씀이 아니라 지옥이란 것이 얼마나 심각한 곳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너희가 계속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텐데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아느냐. 너희가 할수 있는 한, 피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해서라도 지옥만은 피해라라는 거죠. 우리는 악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정말 심각하고 무거울 필요가 있어요.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You shall purge the evil from your midst. 너희 가운데 그 악을 제거해 버리도록 하라. 여기서 말하는 악은 구체적으로 이제 우상 숭배인 거죠. 근데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인 거죠. 그런 모든 것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If there arise a matter too hard for thee in judgment. 너희 가운데 심판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하면 between blood and blood.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살인과 관련된 거예요. between plea and plea. 서로 어떤 요청, 탄원에 관한 것이고 and between stroke and stroke. 뭔가 이제 주먹 다짐 같은 어떤 몸에 상해를 입혔을 때 이런 것들 관해서 Being matters of controversy within thy gates. 자, 너희 그 성문 안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controversy, 논쟁거리죠. 뭔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이제 발생했어요. Then shall thou arise. 그런 경우에는 너희들 스스로 할수 없으니
일어나서 and get thee up into the place which Yehovah thy God shall choose.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으로 가라. And thou shalt come unto the priests, the Levites. 그래서 그 레위인 그 제사장들에게 가서 and unto the judge that shall be in those days. 그 당시에 그 재판장, 대제사장이겠죠? 그들이 가서 and inquire, 물어보라. And they shall shew thee the sentence of judgment. 그러면 그들이 그 제사장들이 그 판결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다는 말인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10절과 11절입니다. You must abide by the verdict they give you at the place Yahweh chooses.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곳에서 너희에게 주는 그 판결, verdict, 판결을 abide by 지키도록 하라. 지켜야만 한다. 왜 지켜야만 합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Be careful to do exactly as they instruct you. 그들이 제사장들이 너에게 지시한 대로 정확하게 행하도록 삼가 행하도록 해라. 주의 깊게 행하도록 하라. You must abide by the instruction they give you and the verdict they announce to you. 그들이 너에게 준그 지시사항, 그들이 너에게 그 발표한 그런 판결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라. Do not turn to the right or the left from the decision they declare to you.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들이 너희들에게 그 선언한 그런 결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라. 지금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아침, 이제 오늘 여러분이 또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사실 텐데, 자, 오늘 하루 정말 어떻게 사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실패합니다.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그냥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또 실수했군요. 제가 또 잘못했군요. 주님, 용서하시고, 당신의 보혈로 씻기시고, 당신의 지혜를 보여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당신의 뜻대로 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생활인 것 같아요. 12절과 13절입니다. The man who does presumptuously. 주제넘게, presumptuous, 주제넘게 행하는 남자, 행하는 사람이죠. In not listening to the priest who stands to minister there before Yahweh your God.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서 섬기기 위해 서 있는 그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아주 건방지게 주제넘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 or to the judge, 혹은 그 제사장이나 혹은 그 재판관에게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 even that man, 바로 그 사람은 shall die, 죽을지라, and you shall put away the evil from Israel.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 악을 제거하도록 하라. 여기서 악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불순종의 악입니다. 불순종의 악과 그 전에 불순종 전에 우상숭배라는 또 악이 있었던 거죠. All the people shall hear and fear and do no more presumptuously.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함으로 더 이상 주제넘게 행동하지 않도록 하라. 오늘 하루 정말 주제넘게 행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악을 제거하기 원합니다. 아멘.